별로 말 같지가 않아서 응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점이 박영인 것 같습니다. 강력히 좀 경고합니다. 구리 지역의 투표용지이고 구리 지역의 번투표용지를 흔들면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가 조작되었다라면서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다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조작이 됐다는 증거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숫자로 볼 땐 이것도 누가 손을 댔다. 의원총회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1,000명인데 관외 사전투표를 한 사람도 391명이더라. 끝까지 가야죠. 뭐냐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긴 것도 세일 수 있는 별로 말 같지가 않아서 응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인천 지역에서 보니까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증거로 내미는 것이 구리 지역의 투표 용지이고 그것도 사전 투표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리 지역의 번투표 용지를 흔들면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 관리 시스템,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 수준입니다. 19세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민의를 수용하지 못한 투표 조작 주장이 점입 가경인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를 탈취한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탈취된 투표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한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미래통합당이 자당 의원의 이런 행태를 가만히 두고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은 민심을 왜곡하고 힐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할 때라는 점을 강력히 좀 경고합니다. 본 투표용지는 몇 분이 투표를 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투표용지를 확보하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투표하러 온 인원수와 투표용지에 교부된 그 수가 일치가 돼야 사실은 이제 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투표용지가 부정 교부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엄정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께서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그래서 구리에서 나온 투표용지 이게 사전투표 조작한 거다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을 하시는 게 저는 별로...